부끄러움이 없나봅니다. 미국의 3조나되는 반도체 공장 세워주고 여러분들 48초가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면요, 지하철 타서 문 열리고 문 닫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8초입니다. 그 주소를 받은 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잘 대답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? 한국어로 김건희를 여러분들, 제가 저번 주에도 합성을 부탁드렸었습니다. 그때는 이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. 근데 점점 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촛불이 점점 커져서 저산 모두 태어난 산불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촛불의 함성을 들어보겠습니다. 제 생각입니다만, 대통령께서는 저희를 무슨 촐이랑 종격이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. 청와대 이전을 했다고 1,700억 쓰기 위한 것 같은 것 같습니다. 윤석열!